하이팔! 이곳은요 영흥시 수지구에 위치한 충효예 무술관에 와 있습니다. 인태호 관장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마랑님을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네,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솔직히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봤었어요. 저희가 이제 항상 컨텐츠를 찾아서 컨텐츠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입니다. 그 영상에서 뛰어넘는 게 있었어요. 자, 그 언제 저 그 영상입니까? 작년 영상입니다. 작년. 제자들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찍은 건데, 합기도 특공무술을 배우면은 요즘에 막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, 네. 자기 자신을 호신할 수 있는? 예, 네. 아, 그게 무술들의 모든 목적이겠죠. 헐! 헐! 아, 이거 맞지? 형님! 의사. 키가 네. 굉장히 크신데 키가 몇이십니까? 저 190입니다. 이 무술을 한지, 합기도를 한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? 지금 12년에서 13년 정도. 와! 네 맞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축하. 어, 축하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낙법 한번 배워봐야죠.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고, 그렇죠? 네. 회전 낙법, 즉 머리와 이 앞면 부위, 뒷면 부위도 즉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. 하나. 부드럽게 했네요. 팡! 이게 없었네요. 아, 낙법은 쳐야죠. 아, 낙법은? 어, 제대로 배워요. 아, 이거. 죄송합니다. 아, 그 막갈이 있게. 실수했구만. 네. 와! 와우. 저는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뛰면은 일반인이 잘하는 겁니까? 일반인이 이 회전 낙법은 너무 위험해가지고, 네. 한 허리 정도만 해도. 허리 정도만 해도. 네. 아, 그래 약간 좀 기대치를 살짝 높여주시면. 그런데 무술 했다. 네. 자기 키를 키 정도 잘한 거라고 합니다. 근데요, 자 저기를 보시면요. 네. 처음 이제 낮아졌다가 천천히 높이면. 저 높이를 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아직 없다. 이거 도전이네요? 네, 저도 도전. 자, 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저는 저 정도는 넘어왔습니다. 와! 저 정도 높이 가능하십니까? 와,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이 압박감을 모르세요. 이거 자신 있는데 이제 높으니까 높은 것만 뛰려다가 또 이거 생각 못할까봐. 그래도 오늘 여기서 절대 다치면 안 되니까 배운 대로 못 넘더라도 낙법은 꼭 하면서 떨어지겠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낙법 부분에서는 낙법 부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낙법 부분 웬만한 파이런트보다도 훨씬 더 용기 있고 네 대단했습니다. 어이, 감사합니다.
이제 가끔씩 시범 같은 거 보여주시잖아요. 네. 어마어마한 노력과 또 시간과 또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. 예. 자, 저는 이제 용인 수지에서 있는 충효 예 무술관 마랑의 오전 낙법 지금까지 마랑이었고 아 김기태 최민준 박수인 인태훈 관장이었습니다. 제발 손가락으로 마녀를 맞추신다고요? 네. 안목사와도 아, 맞아 안목사가요? 여기 지금 구멍 난 거 보이세요? 이게 다 젓가락이에요. 와!